집에 있죠 이거?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분을 위해서 이게 2kg까지 계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몇 그램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다 드리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드리고 영원히 쓰시면 됩니다. 다시 회수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게 뭐 있냐면 지금 보면 이거 받았습니까? 네. 이거 부엌 살림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EM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퇴비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부속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톱밥. 톱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다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어요?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은 안 하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요 스티로폼을 갖고 오세요. 아니면 굳이 무거운데 그러니까 부피가 많이 나면 갖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 스티로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온도의 변화가 약하죠.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지천에 깔려 있죠. 아파트 분리수거나 가면은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망을 드릴 거예요. 망. 요 망을 드리면 요 망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여기에 공기를 뚫어도 좋고 아니면 안 뚫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은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것들을 퇴비를 만드는 기계 그런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스티로폼에다 잘라가지고 그 대신 실내에다 놔야겠죠.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내에다 놓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날 수 있잖아요. 그때 냄새를 잡게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거 공기가 좀 통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을 하는데 망은 이제 파리 같은 거 들어가서 또 알락 그런 구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통하되 내가 원하지 않는 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톱밥 가정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톱밥을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톱밥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후대에 갖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톱밥을 깝니다. 톱밥을 깔아요. 한 뭐 두툼하게 좀 깔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데 가장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한 80%가 수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여러분 썩는다고 그러죠. 냄새나고 혐기 발효가 되고 그래가지고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을 좀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말렸다가 그 수분을 빼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물기가 있는 것도 있으면 톱밥을 더 집어넣는 이유는 그냥 수분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탄소는 뭐냐면 아까 톱밥같이 갈색 재료 톱밥, 낙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질소질이에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야 이걸 흔히 얘기해서 탄질률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맞춰야 좋은 퇴비가 됩니다. 그 탄질률의 비율은 약 30% 정도. 막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질다, 물기가 많다 그러면 그 톱밥을 더 집어넣고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50%나 60%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다가 놓고서 음식 꽉 잡아서 음식물 여기에 톱밥을 집어넣어서 꽉 짜면 여기가 물기가 떨어질랑 말랑한 거 그 정도 수준이 습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뭐 이게 습도 이게 뭐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으로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 톱밥을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서 쑥 해가 들어가지고 꽉 짰을 때 물기가 나올랑 말랑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 그리고 얘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란 뭐냐면 공기를 통해야 활성화되는 생물들이에요. 미생물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끔씩 좀 뒤집어 줄 필요가 있어요. 뒤집어 주면 그 애들이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냄새가 첫 번째 냄새로 구분한 건 굉장히 지저분한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숲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냄새 나는 고유한 색깔 있죠. 냄새. 거기에 이제 방선균에 의해서 낙엽 같은 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나오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냄새들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요. 그러면 내용이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방선균이 이제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끼거든. 그런 것들. 이게 보면 이제 푸른 곰팡이 그런 게 아니고 하얀 색깔 곰팡이 같은 게 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속을 시켰다가 얘가 이제 꽉 찰 거 아니에요. 음식물 계속 집어넣으면 꽉 차면 이거를 이제 그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부숙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간. 애들이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발효 같은 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도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쭉 놨다가 여러분이 텃밭이 있으면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밑거름으로 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쓰고 좀 부족할 때 아 내가 이거 만들면 너무 양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천수텃밭 있잖아. 이 텃밭을 갖고 줘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 퇴비장에서 더 부속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퇴비를 만들어서 계속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아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거기다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 쓸 수 있죠. 몇 번 쓰다가 이게 또 지저분하면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어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거 커트로 구멍 뚫어서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술이 대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고단함, 그 다음에 수고스러움이 필요 필요한 겁니다. 그 수고스러움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아까 굉장히 큰 서움이 있었죠. 그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받고 싶죠. 근데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 다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이게 사실은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거라 이거죠. 그럴 때 그 포기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끔 우리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쭉 하면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선물도 드릴 겁니다. 요 구멍은 사실은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기가 나왔을 때 흘러가지고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물기가 쭉 빠져나가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처리 과정에서 수분을 최대한 빼서 집어넣어야 어떤 게 저 이물질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옵션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공기가 통하고 이걸 섞어주는 노력들 그걸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요거를 얼마큼 집어넣는 게 좋은가 그거 궁금하죠? 네. 요거는 여러분 티스푼 있죠? 한번 집어넣을 때 티스푼 한 두 개 정도 양 많이 안 들어가요. 두 번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텃밭 집어넣고 놔두면 얘가 이제 미생물이 좋은 어떤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 시트지에 내가 쭉 적고 내가 총량이 얼마 나왔는데 그래 한 달에 우리 집에 쓰레기가 얼마 나오느냐 이걸 누게 낼 수 있죠. 한 달 정도 평균 내면 그러면 이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20kg가 나왔다 가령. 그러면 내가 20kg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20kg가 나올 만한 건가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줄이면 한 2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여러분이 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올해 이번 달에 내가 20kg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17kg 정도까지 한번 줄여봐야 되겠어 해서 또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꼭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야 되겠죠. 그 버리는 양하고 내가 소매 자체로 활용하는 것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쓰레기의 총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외부로 반출한 거 우리 반출한 거 나가고 내가 이제 자가 퇴비로 만든 거 이 자가 퇴비로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는
말리는 거, 말려서 감량을 하는 것도 있고 퇴비를 만들어 쓰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가 없애는 거죠. 줄이는 거. 그것들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보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갖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해보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시험 봐가지고 이거 뭐 자가 퇴비 5kg밖에 못 만들었네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는 자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대신 요거를 한 달 동안 평균 내가 쭉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 내용이고. 자, 우리가 유용미생물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인류에서 계속 먹고 쓰던 것들 있죠. 우리가 발효라든 그런 개념 있잖아. 효모. 아시죠? 유산균. 광합성 세균.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보면은 그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해서 발효 그러면 좋은 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패 어때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균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해바라기성 균이라요. 해바라기. 얘는 뭐냐면 특성이 없어. 그냥 특성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세력이 좋은 애에 딱 붙는 거예요. 해바라기성 균이 좋은 균과 나쁜 균과 만나가지고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있는데 그게 좋은 균이 얘가 이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훨씬 더 돼가지고 발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들의 내용인데 한 80%들은 그 어떤 특성이 없다가 이걸 확 바뀌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균이다. 그래서 EM이 이런 기능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EM을 쓰는 이유가 뭘까? EM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물을 맑게 해주는 거, 그리고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과 효모균이 각각의 역할들이 틀려요. 아까 5종, 10속, 80가지 미생물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광합성 세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악취제거, 악취.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데 EM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유산균은 뭐냐? 미생물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우리가 도마 같은데 보면은 햇볕에 말린 게 제일 좋죠. 근데 햇볕에 안 말리고 EM만 뿌려도 그 햇빛에 말린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거. 그거는 뭐냐? 유산균의 효과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EM을 통해서 우리가 희석을 해가지고 식물한테 쭉 주면 얘가 식물이 되게 잘 자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실내에서 EM을 한번 희석해가지고 식물한테 줘보세요. 금방 표시가 확 납니다. 그 표면이나 이 색깔들이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건강해 보여요. 그거는 영양분의 효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아까 산화 방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인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거를 갖다가 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제가 써요. 좋은 공기. 우리가 부패균을 억제한다.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가 이 EM인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정 능력. 깨끗한 물 만드는 거.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에 쇠속곽이라고 가보신 적 있나요? 쇠속곽.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 가기 힘들죠, 우리가. 제주도에 세속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해안가에서 이제 민물이 흘러는 이렇게 그 계곡이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지저분했었답니다. 그 생활하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청년들이 EM을 좋다는 얘기 듣고서 거기다가 E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막 부글부글 끓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저 젊은 놈들이 말이야 물을 다. 근데 이게 막 끓다가 어느 순간에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EM을 투여해가지고 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EM을 가장 많이 잘 쓰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EM 환경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섬이라는 곳은 그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굉장히 추철하죠.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 같은 거를 EM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뭐 감귤 농사 질 때도 아까 그 EM에 나온 그 첫째 효시가 일본의 류카 히데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EM 그 감귤 농사를 질 때 이게 농사를 짓는데 너무 농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미생물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단일 미생물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게 부작용이 생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도 거의 연구를 포기할 정도까지 힘들어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세미나 같은 데 할 때 장기 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미생물이라는 건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니까 연구실에 A, B, C, D 어떤 미생물들이 균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아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여러분 뭐 그 쌀뜨물 옛날에 버릴 때 어떻게 버려? 이렇게 세숫대에 촥 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촥촥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딱 됐어. 그럼 모르고서 이제 버리고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딱 왔는데 뒤뜰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어느 특정한 부위만 식물이 잘 자란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교들 연구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교수님 이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에이, 교수님 연구실 안 들어가. 놀아야지. 안 놀았다 이거. 그런데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 교수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었을까? 유추해 보니까 내가 연구실에 가기 전에 이거를 미생물들을 다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쑥 버린 게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서 역으로 추정한 거지. 그때 무슨 미생물을 넣었었지? 여기다 광합성 미생물 넣고 뭐 이렇게 쭉 넣었던 걸 유출해 가지고 다시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딱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EM을 만들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 노원에도 그 EM 환경센터가 있어요. 에코센터 아시죠? 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코인 집어넣으면 빼서 나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깨끗함. 산화 방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 인터넷 쳐서 EM 효과 아니면 EM이라고 치면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녹슨못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EM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물이 있고 해서 딱 집어넣었어요. 며칠 일정 기간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다시 복원이 되더라.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거기까지는 뭐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확실한 거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은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다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좀 이따 해주실 건데 저는 만들지는 몰라요. 쓸지만 알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업무 분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첫 번째는 아까 냄새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선이나 삼겹살 같은데 혹시 꾸룩꾸룩한 냄새가 있다 그러면 EM의 발효액을 직접 분할해 가지고 딱 넣으시면 냄새를 잡아준다. 냉장고 청소 그것도 좋고 설거지 과일 채소. 근데 설거지에 문제가 있어. 자 얘는 뭐죠? 미생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뭡니까? 그 설거지 딱 놓고서, 그 다음 EM을 집어넣었어. 막 세제같이 닦으면 발효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 설거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EM을 딱 부어놓고 저녁에 들어가서 딱 설거지를 보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얘가 미생물이잖아요. 얘가 분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설거지에, 거기에도 먹는 게 그냥 발효가 돼가지고 걔들이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제같이 집어넣자마자 닦으면 효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도 집어넣어서 닦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한 그런 효과가 있죠. 저는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정화조, 배수관. 저녁 때 여러분 지금 설거지하고 그 채수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해물, 발효액을 쭉 버놓으면 걔가 이제 배관을 타고 쭉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보면 배관에 보면 때가 많이 깨 있죠. 시커먼 거. 이런 것들 몇 번 넣어주게 되면 이 깨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새카맸던 게 하얘져요. 그리고 이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그걸 다 분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채수구라든지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꾸룩꾸룩한 냄새 나는 게, 우리 아파트 살 때 보면은 내가 쓰지 않았는데도 보면 냄새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집어넣으면은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햇빛에 말리면 좋은데 햇빛에 말리기 힘들죠. 그럴 때 이제 도마를 거기다가 이제 이해물 뿌려놓으면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답니다. 가끔전에 가스레인지 같은 녹이나 후드 같은 것도 이렇게 금방 닦으면 안 되고 그거를 묻혀가지고 일정 기간, 시간을 둬야 걔들이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예요. 싱크대 곰팡이, 행주도 그렇고. 우리가 세탁할 때 또 많이 쓰죠. 그건 이따 우리 선생님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변기예요. 이거 쓰다가 이게 좀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아리까리 하죠. 그럴 땐 이유 없이 변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물을 내리세요. 그러면 얘가 쭉 나가 정화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화조에 그 냄새를 잡아주는 기가 막힌 효과가 있다. 우리 도시농부들이니까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영양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제로 쓰는 것들, 그 대신 영양제를 쓸 때는 다른 거는 그냥 이거 발효액을 써도 좋은데 얘는 좀 시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해물 쓰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를 제거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이해물 이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써보라고 줬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택도 없이 쓰질 않더라고요. 1년인가가 이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강의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강사가 이해물이 좋다더라고서 뭐가 쓰라고 해서 딱 써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강의도 더 잘하고 미리 잘 알려줬는데 내가 얘기한 거는 콧방귀도 안 끼고서 쓰지도 않더니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했더니 내가 그 강의도 들어봤더니 내가 훨씬 더 강의를 잘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 말 잘 안 듣죠? 네, 남편도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좀 제발 얘기하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근데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한번 써봐야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쌀뜨물이거든요. 그 쌀뜨물 여러분 매일 나오죠. 그게 사실은 이게 다 하수구로 가면은 부영용화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아서 이걸 이해물로 만들어서 똑같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해바라기 성균이 유익한 균하고 만나가지고 더 유익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한 꼭씩 집어넣고 여러분한테 원액을 드린 겁니다. 뭐 우리 발효액 같은 거 저기 뭐 주민센터라든지 가서 이거 한 통 받아오면 좋긴 하죠. 근데 뭐하러 힘들게 가? 내가 직접 제조해서 쓰면 되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금부터 실습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명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만드는 방법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쌀뜨물을 받는데 페트병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발효할 때 공기가 팽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병이나 이렇게 좀 그런 거에 하면은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꼭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을 받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페트병 같은 데 받는 게 중요하고, 쌀뜨물도 뭐 며칠 전에 받은 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하루만 지내도 이게 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들면 제대로 이해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싱싱한 거 바로 봐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요 정도는 비워서 요 정도는 남기고 받으세요. 왜냐면은 미생물이 숨쉴 공간이 필요해요. 발효할 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EM 원액하고 설탕은 20ml. 20ml 똑같은 양이에요. EM하고 설탕은 보통 이제 소주잔 한 잔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주잔으로 한 잔 EM 원액 20ml, 설탕 20ml, 그다음에 천일염을 꼭 쓰셔야 돼요. 천일염을 넣는데 천일염은 반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설탕을 먼저 할게요. 이게 젖으면 저기 하니까. 지금 쌀뜨물에 넣는 거죠? 네, 쌀뜨물에 이제 네. 설탕과 EM 원액을 넣습니다. 먼저 설탕을 넣고, 네, 설탕을 넣고 그다음에 EM 원액을 똑같은 양, 1:1로 네, 설탕과 똑같은 양으로 20ml. 이 페트병이 2리터짜리인가요? 2리터? 네, 2리터. 2리터에 2리터나 1.8 기준으로 네, 약 85%만 쌀뜨물에 네. 채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일염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정제된 소금 말고 천일염. 여기는 미네랄이 들어있죠. 천일염에는 반 티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요 설탕이랑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피해 햇빛에 있는 곳에 보관하시지 말고 햇빛을 피해서 상온에.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15도에서 30도 정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키면 실내에 놔둬도 확실히 좀 여름보다 늦게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놔두었다가 한 3일 정도 돼서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픽 소리가 이렇게 가스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딱 열어서 가스를 빼주시고 꽉 닫아놔도 되지만 이제 또 발효돼서 이게 팽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꽉 닫은 거에서 살짝만 열어서 이렇게 놔두셨다가 한 일주일 정도, 요즘 날씨 같으면 5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되면 발효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가면은 EM 원액 받아오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이게 발효된 원액을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식물에 줄 때만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저는 가루 세제 같은 거, 이렇게 세제 같은 거랑 EM 반 정도 섞어서 이렇게 좀 녹은 다음에 그걸로 화장실 타일 같은 걸 닦으면은 이쪽 구석을 닦고 이렇게 돌아서서 다른 데 세면대 닦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 타일 사이에 때가 있죠. 이렇게 분해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사진을 찍어놓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힘을 안 줘도 이렇게 청소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냥 세제로 청소했을 때랑 EM이 섞인 거로 청소했을 때랑 이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EM 넣어서 청소를 하면 확실히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목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목욕 욕조에 물을 받은 다음에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화장실 청소, 목욕.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있는데 운동화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뿌려줘 봤거든요. 그거 뿌릴 때는 이걸로, 이 원액으로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줬더니 정말 냄새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걸 알아서 EM을 찾아요. 엄마 EM 좀 뿌려줘. 그러니까 운동화 요즘에는 세탁실에 거의 맡기잖아요. 집에서 안 빨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 베란다에 놓고 밤에 자기 전에 뿌려주면 그 다음날 신을 때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거기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빨래할 때도 사용을 해요. 빨래할 때도 이제 세제하고 이거 이제 페트병으로 한 3분의 1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반 정도 넣고 같이. 근데 빨래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거 불리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가서 이제 세탁이 시작되면 잠깐 일시 정지를 눌렀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난 후에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해하는 세제하고 같이 또 주의하실 점은 하얀 옷 같은 거에는 사용하시면 좀 위험해요. 색깔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하얀색 빨지 말고 이제 다른 검은색 빨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삼겹살 같은 거 구웠을 때 프라이팬 이런 거 바로 닦으려면 잘 안 지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로 녹이기도 하지만 다른 설거지 하기 전에 이걸로 프라이팬에 부어놔요. 그리고 다른 설거지 다 한 다음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분해가 돼서 힘을 안 줘도 잘 닦이는 걸 느낍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세제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사용하시려면은 트리오나 이게 세제에다가 이거를 아예 섞어 놓으시더라고요. 한 반반 정도 비율로, 요즘엔 세제 분리해서 쓰는 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분리해서 합쳐서 놔두고 그냥 사용하시고 다 쓰면은 또 세제 따르고 이거 반 정도. 그러면 설거지할 때 좀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세제 설거지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갔을 때 이제 잘 때 하수구 거기다 붓고 자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다음에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은 느껴지더라고요. EM을 벗을 때랑 안 벗을 때랑 그 찌꺼기가 틀려요. 네. 찌꺼기가 틀리고 저는 정말 하루도 안 떨어지고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게 딱 요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깜짝 놀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대표님이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쌀 그냥 일부러 씻어서 쌀뜨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주의할 점은 이것도 냉장고 넣으시면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유리병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 주면은 얘가 흙을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면시비 해주라고는 하는데 흙을 좀 흙 속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흙을 좀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식물에도 일단은 무슨 병이 생겼다 그러면 EM부터 써보긴 해요. 약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냄새가 또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레기 만들 때 꼭 필요하니까 꼭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